이번 수업에서 마이크의 음향 기기의 종류를 알고 촬영 전반적인 부분, 계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하는 부분까지 다 배울 수 있었던 점이 좋았고, 마이크를 대고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연주자로서 어떤 컨디션으로 악기 상태를 둬야 하는지, 촬영을 할 때 일정하게 그걸 또 유지시키는 방법이라던가 그걸로 인해서 결과물을 만들 수 있었고,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다 참여를 함으로써 뭔가 작업을 만들어가는 걸 경험을 한 것이 정말 좋다고 생각했고, 지금 하고 있는 전통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창작을 하게 될 때 이게 가능한지에 대한 거를 또 연결지어서 더 고민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, 가장 중요한 거는 겁먹지 말고 도전해보는 거다라는 걸 좀 많이 느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살려서 앞으로 예술활동을 멋있게 해보고 싶습니다. 연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되게 생소한 것들, 다들 처음 겪어보는 수업의 방식이기도 하고 애를 많이 먹었는데 어쨌든 잘 이겨냈고 앞으로도 같이 고생했으면 좋겠다,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영상 제작이나 음향 만지는 거를 너무 잘해가지고 덕분에 좋은 작품이 나왔던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을